자, 실전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렐리아 전장에서의 센츄리온인데요. 카렐리아 전장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여기 보이시는 산, 언덕 지점을 점령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센츄리온이 중형전차 중에서는 조금 느린 편에 속하더라도 이 언덕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군들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 언덕을 선점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면 지도상을 보시면은 만약에 아군들이 이 마우스 포인터를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을 경우 반대쪽에 있는 1, 2, 3, 4, 5번 지역 2, 1, 2, 3, 4, 5번 지역이죠. 위쪽을 전부 견제해 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상대방이 이제 지나서 오는 길 이쪽 부분도 언덕에서 견제해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센츄리온이 분명히 초반에는 약간 속도가 빨랐는데 이제 최대 속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점점 따라잡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지금도 TO14 이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TO14 중형전차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양 진영에서 미리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 유저분들, 뭐 대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제가 있는 위치에 왔을 경우 언덕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T10, TO14, 뭐 센츄리온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적군의 TO14를 견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게임을 입장하고 나서 대기시간 30초가 주어지죠. 이때 많은 분들은 아니겠죠. 몇몇 분들은 뭐 Alt 탭을 해서 윈도우로 나간 다음에 뭐 웹툰을 보든지 뭐 헛짓거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대기시간 30초가 주어졌을 때 좌측, 우측, 아군과 적군의 조합을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군 조합 같은 경우에는 TO14 그리고 TO14 이원 중형전차 두 대가 있고요. 상대방에는 402B, TO14, 뭐 T30, 구축전차, 중형전차, 중전차 이렇게 조합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상대편 조합을 유심히 보자면 TO14라는 9단계 중형전차를 제외하고 빠른 전차가 윗단계에서는 없습니다. 뭐 4502B, T30, IS-3, T34, 뭐 슈퍼퍼싱 뭐 이런 건 전부 느리죠. 그나마 상대편에 있는 것 중에 빠른 게 T34A1 그리고 판터 정도가 되겠는데 TO14는 미리 언덕으로 올라와 있고 T34-1은 지금 뒤에 빠져 있고 그리고 판터는 지도상에 봤을 때 C2번 지역에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센츄리온인 제가 정면으로 치고 가더라도 견제할 병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 상대방은 빠른 전차들이 모두 안 보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대기 시간에 30초 동안의 대기 시간에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TO14의 뒤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TO14는 빼도 박도 원하는 거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0초 동안의 대기 시간이 얼마나 이제 머리를 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초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죠. 또한 말씀드렸죠. 빠른 전차들이 없다라는 거는 요쪽을 정리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센츄리온의 진가가 발휘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특정 상황입니다. 방금처럼 뭐 느린 전차들만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지. 통상적으로는 이 언덕에서 견제를 했을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활용하자고요. 자, 상대방이 일단 느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언덕은 아니지만 약간의 둔턱 부분이 보이죠. 여기는 헐다운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헐다운이. 그래서 센츄리온을 이용하여서 센츄리온을 미리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헐다운을 하는 겁니다. 헐다운을. 지금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네요. 조금 시야가 애매한데 아마 여기 부분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체 상판과 포탑 정면 부위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쏴주고 좋습니다. 이제 센츄리온의 우월한 가속으로 뒤로 빠져버린다면 상대방은 포탑만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탑만 보이는 거겠죠. 제대로 그렇게 한방 계속 견제를 보겠습니다. 해줍니다. 쏘고 빠지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제대로 전장에 맞췄습니다. 이제 두턱을 활용하여서 강제적으로 헐다운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계속 견제해 줍니다. 지금도 맞췄습니다. SUV로이가 저를 쐈지만 포탑 부분에 이제 포탄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피해는 입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센츄리온 공략 영상이 아니라 그냥 월드 오브 탱크를 플레이하실 때의 상식입니다. 88야티를 상대할 때 방법인데 88야티가 많은 이제 차체 상판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88야티도 헐다운을 많이 하죠. 이럴 때 노리개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 센츄리온 같은 경우에는 226mm의 관통열과 갖고 있어서 상판을 대놓고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차들이 이제 상대를 할 때는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상판의 관측창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88야티가 헐다운을 하고 있다. 만났을 때는 관측창을 계속 때림으로써 공격하겠습니다. 격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88야티를 상대할 때 얻을 수 있는 팁이고요. 자, 조금 더 전방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이제 언덕은 아니죠. 둔턱. 이 둔턱을 이용해서 헐다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더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요 앞으로 나갔다가는 이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 차고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방금도 SUV로의 포탄을 폭탄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이제 돌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여기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만 간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월드 오브 탱크를 하시면서 4.20E B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4.20E B는 센츄리온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헐다운 그리고 역티 타임을 동시에 잡은 상황이죠. 4.20E B는 월드 오브 탱크 내에서 9단계 중전차 중에서는 정면 방어력만 놓고 봤을 때, 측면이 아니라 정면 방어력만 놓고 봤을 때 최상위급의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공략하는 방법은 뭐 차체 하단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요 상판 부분에 관측창을 노린다든지 두 개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헐다운과 역티 타임을 잡았을 때는 이걸 노리다가는 자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얻어맞아서 차고로 가겠죠. 이럴 때는 해치를 노립니다. 아무리 4.20E가 역티 타임을 잡고 뭐 헐다운을 해도 포탑은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4.50E의 해치를 관측창을 노리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맞췄습니다. 관측창은 역티 타임을 잡든 티 타임을 잡든 헐다운을 하든 그대로 그 자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돼 있죠.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측창을 계속 때려줍니다. 쏘다 보면은 벌집이 돼요. 계속 때려줍니다. 맞췄습니다. 아군들도 이제 눈치채고 관측창을 노리고 있죠. 벌집됐죠. 관측 아우, 실패. 잘못 쐈습니다. 뭐 역티 타임을 깨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관통 실패. 목숨을 걸고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역티 타임 이제 각도상으로 이제 탄을 미끄러뜨리는 거라서 직접 돌아가 직접 가지고 공격 수직으로 포탑. 만들어 버리면 뚫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관측창을 정확하게 노리도록 확인.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를 해주고요. 지금도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한 헐다운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 지금 시점 때문에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T18 전장에 비행기 프로토타입을 떴습니다. 노리시는데 방금 보셨나요? 관측창이 아니죠. 탄약고가 나갔습니다. 차체 오른쪽 하단 부위 여기를 맞으면은
타냐코가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제가 실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들이대다가 차체 하단을 내준 꼴입니다. 402에 비해 관측창을 노리는 것도 가능한 것 중 하나는 뭐 센츄리온의 우수한 명중률을 가진 주포 덕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센츄리온은 이제 가속능력, 쿨다운, 그리고 주포가 좋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센츄리온을 운용하시면은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 근데 T18 소프트타임 방어력이 굉장히 좋네요. 저도 이거 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티타임을 준 T18 프로토의 정면은 좀 잘 안 뚫리더라고요.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구도가 별로 없으니까 너무 또 나서다가는 자주포의 공격을 받거나 뭐 적에게 죽을 수 있겠죠. 조심하고요.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센츄리온 운영과는 좀 멀지만 지금도 월드 오브 탱크를 플레이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팁입니다. 제가 지금 T34를 공격했죠. 그리고 뒤로 쭉 빠집니다. 장전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장전 시간이 끝나서 T34가 무리하게 들이대다가 착으로 갑니다. 이게 가능한 게 많은 분들이 이 골목길 좀 구비친 길을 갈 때 개활지 쪽에서 안전하게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카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전선을 좀 밀어놨을 때 이쪽 여기나 여기서 공격을 많이 하죠. 근데 상대 입장에서 보자면 이쪽 직선으로 쭉 뻥 뚫린 개활지입니다. 개활지 상대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았을 경우 빼꼼해가지고 쏘고 자기는 안정적으로 뒤로 빠지는 거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헐다운을 하러 갈 때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상대방은 개활지에 노출이 되고 저는 치고 빠지기 살짝만 움직여도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골목길에 있을 때는 구비친 길의 끝부분에서 최대한 싸우는 게 좋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개활지에 노출이 되는 거고 저는 안정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T54와 센츄리온의 운용 방법의 차이가 나오죠. 센츄리온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헐다운을 주로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강습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전차죠. 근데 소련의 T54 중형 전차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방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습을 하기에 굉장히 유효하죠. 이렇게 이제 같은 중형 전차라도 특성에 따라서 운용 방법이 다르다는 거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중형전차라고 나 뭐 강습을 해야 돼, 우회기동을 해야 돼 뭐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이제 T341의 포탑 쪽 포탑 아래에 근소하게 아주 약간 내려져 있는 그 차체의 상판 부분을 측면과 상판 부분을 노린 거죠. 이것도 센츄리온의 우수한 주포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센츄리온의 극을 볼 수 있는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들? 여기를 노렸죠. 4502에 격파된 이제 격파된 4502의 그 틈 아래로 아주 미세한 틈이지만 이 틈을 거의 뭐라고 할까요? 정밀 사격 이런 느낌으로 노려줬죠. 그래서 지금 T18 프로토타입은 현가 장치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군 T54가 쉽게 격파할 수 있겠죠. 견제를 내주는 거죠. 센츄리온은 주포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포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도 T34의 이제 차체 부분과 주포 사이를 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서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아군이 잡아 격파를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틈 사이도 한번 노리고 싶었어요. 센츄리온의 이제 명중률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죠 이거? 조준원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우연치 않게 타건도 하나 건졌고 뭐 쭉 밀어놨죠. 밀어버렸죠.
TO14가 굉장히 잘한 거기도 하고, 여기서는 센츄리온이 굉장히 활약을 잘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분명히 8단계 아니죠 9단계 방인데 8단계 중형전차가 최전방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지형을 이용한, 그리고 센츄리언의 포탑을 이용한 폴다운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TO14도 아까 그 상황에서 이제 헐다운과 센츄리온이 부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같이 이제 소소가 나왔을 때는 센츄리온은 TO14의 엄청난 기동력이 부럽습니다. 중형전차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센츄리온으로 무리하게 뭐 정찰을 하거나 강습을 하거나 우회기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팀의 중형전차가 나밖에 없다 이러면은 가야 됩니다. 하지만 뭐 TO14 E1도 있었고 TO14 한 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T10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센츄리온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은 9단계 방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센츄리온 실전 공략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